자, 2021년 8월 모의고사냐? 9월 모의고사냐? 그래. used가 3개가 나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1, 2, 3다 알죠? 그냥 used 하고요. used to 하고요. be used to 하고, be used to가 해야 돼. 얘는 당연히 to 부정사고, 얘는 to 부정사고, 얘는 전치사인 거. 얘는 뭐뭐 하곤 했다. 사진 정리 있잖아. 얘는 뭐뭐로 사용되다. 얘는 뭐뭐에 익숙하다.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다 아는데 하세요. 자, an economic theory of Say's law. 동격이죠, 이렇게 되면. Say's law라고 하는 경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대디아를 주장한대요. 홀드가 주장하다 뜻이 있어요. Everything that's made, 만들어진 모든 것은 will get sold, 팔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다 팔린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마 이 잘못된 법칙이겠죠. The money from anything that is produced,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돈은, 만들어진 거는 다 팔린다 그랬는데, 만들어진 거로부터 나오는 돈, 즉 판매가,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이제 남은 돈이겠죠. 그거는 is used to 뭐로 사용되어지느냐, to 모기에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니까 단순 수동태예요. 얘는 be used 사용되어진다, 뭐 하려고, to buy something 했으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아이스크림 100개 팔아 가지고 나온 돈은 뭐로 사용돼?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 재료를 산다든지 하여튼 월급을 줘 가지고 직원들이 다른 걸살수 있게 하는 걸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팔려지게 돼 있고, 그럼 완전 고용이 막 이런 식의 얘기 나오려는 거예요.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틀린 거죠. 뒤에 완전문 나와서 그래. 삼형식 완전문이에요, 얘가. 회사가 데디아를 발견하고, 이게 삼형식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데디아의 완전문 불완전, 이게 불완전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내요. 그냥 I hate John으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낸 거예요, 이거. 데디아에서 불완전문 해가지고 이 휘치가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복잡한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니네 아까 그 왓이 그렇게 되는 걸본 적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왓이 또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또. 근데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문법 문제가. 완전문 나온 거예요, 삼형식. 한 회사가 데디아를 발견하는 상황이라는 거 뭐야? It can't sell its goods and so has to dismiss workers. 그러니까 물건을 다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it has to, 이게 V1, V2, 그 회사가 has to dismiss workers. 해고하다잖아요, dismiss가. 묵살하다, 해고하다. 멀리 보내는 거 아니야? dis가 멀리고, miss가 보내다 아니야? send. 이 노동자들을 해고해야만 하거나, 그리고 to close its factories, 공장을 닫아야 하는 거를 발견하는 상황, 이러한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recessions and unemployment, 그러니까 모든 사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돈이 직원들한테 돈을 준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저거.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 돈을 이 회사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들어온 돈을 직원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야. 이 직원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 명이라고 치든지, 그 B라는 회사에 제품을 사요? 그럼 B라는 회사는 얘한테 팔고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돈을 누구한테 줘?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야? 그 얘는 직원이 돼요? B 회사의 직원인데, 이 직원은 다시 A 회사의 물건을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 지금 이게. 그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단편적인 생각이니. 한 마을에서 저게 안 되겠다, 한 마을에서도. 그러므로 경기 후퇴? 실업? 레이아웃이나 디스미싱이 되겠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완전 고용인 상태인데
내가 월급 받은 걸로 니네 물건 사줄게. 너는 우리 회사 물건 사. 아니, 그럼 평생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단순 생각을 할수 있냐? 불가능하다. 쉽지만 반대 말씀을 하죠. 파서블 쓰면 안 되겠죠. 이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생각 좀 해봐. 그림 좀 그려봐봐. The level of spending like the level of water in the bath. 해가지고 목욕탕에 있는 물의 수준을 한번 그런 거 같이 소비를 한번 소비의 수준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 Says law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use all their earnings, 그들의 소비하는 그 earning 소득이죠. 같은 말은 income이 되는 거죠. 그들의 소득을 사용합니다. To buy things 사기 위해서. But 그러나 what happens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money? 다 쓰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aving some of it instead. 그것 중에 일부를, 그들 돈의 일부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안 쓰는 거잖아? 그러면 saving은 일종의 leakage of spending이란 말이야. 소비의 누수 사태가 벌어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욕조가 있는데 물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의 경제 사정이라고 봤을 때 물이 막 들어와요. 100만 원을 벌었어. 물이 가서 차야 되는데 100만 원어치 퍼내야 돼요? 아니, 100만 원어치 빠져나가야 돼요, 지출이? 그럼 수입이 100만 원이고 지출이 100만 원이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상태라면 그게 아까 이 그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100만 원을 월급 받아서 100만 원을 쓰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 B회사가 100만 원 버죠? 이 소비자한테 즉 직원한테 주면 얘는 또 100만 원도 얘한테 주고 얘는 또 직원한테 100만 원 주고 계속 돈다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근데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100만 원이 지출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저축이라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원래 들어오는 양에서 나가는 양이 일정하면 여긴 수위가 일정할 거 아니야, 원래. 근데 나가는 양이 적어지니까 딴 쪽으로 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딴 쪽으로 빼게 되면 수위는 내려가겠죠. 그쵸? 칼칼칼칼 100이 떨어지는데 100이라 100리터가 떨어지는데 칼칼칼칼 100리터가 나가요. 항상 수위가 똑같을 텐데 아니 더 빼야 되겠어 해가지고 저축 쪽으로 50이 빠져요? 줄어들 계속 50씩 빠지면은 바닥에 드러나겠죠. 그 얘기잖아요. 스펜딩에서 누수가 일어나, 나쁜 쪽으로 보면은 누수가 일어난 거 아니야? 다른 쪽 빠져버렸어. 이게 지금 얘란 말이야, 얘. 저축으로 빠져버린 내 돈이. From the economy에서는, 뭔가 누수 현상이 벌어지네. You are probably imagining. 너는 아마 상상할 거야. The water level이 now falling. 그렇잖아요. 의미상이죠. 의미상이 동사 아니야. 이매징은 삼동이 거라. 얘 목적어 얘가 아니라니까. 이거 했어 우리가. 그녀는 내가 지각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맞, 저 GPW에 있는 거야. She didn't mind being late. 짜증내지 않는 사람 누구야? 그 여자예요. 지각한 사람 누구야? 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지각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내가 지각하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뭐 써야 돼? 미나. 마이를 쓰는 거잖아요. 얘는 의주라고요. 얘가 의동이라고요. 마인드는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채웠는데 마인은 절대 안 되고요. 마인드가 미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더 버젓이 맞잖아요. 누가 지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의주 의동이란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내가 의동이란 말을. 그거죠잖아요. 상상하지 너 물이 물 수위가 낮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얘의 목적어 예라서 얘가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된다니깐요 얘가 목적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어떡하면 꺽쇠치겠니 명사를 너는 아마 물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키해볼까 짧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낮아지는 수위 수위가 낮아지는 걸 아마 상상하겠지. So there'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출이 줄어들 거 아니야. 얘가 이 빼가니까 지출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겠죠.
뭐가요? 돈이 50만 원밖에 못, 그러니까 얘가 월급을 줬어. 100만 원. 100만 원 써야 되는데 얘가 50만 원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얘가 이쪽에다가 50만 원을 써요. 여기다가 그러면 원래 100만 원 썼던 게 50만 원만 쓰잖아요? 그럼 회사 어떻게 해야 돼? 월급이 50만 원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소비자가 여기다가 얼마 써? 50만 원 쓰면 얘가 여기 누구 얼마 줄까? 50만 원줄거 아니야? 그럼 얼마 되는 거야? 반이면 여긴 또 25만 원 저축할 거 아니야? 25만 원만 써. 계속 악순환 되는 거지?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요, 이거 소비가 이거 봐봐. 이게 얘들아, 니네가 말 바꾸면 니네 이거 맞출 수 있냐고. 이거 스펜딩이 맞아? 아니면은 레스가 맞아? 그럼 너 이거 맞출 수 있겠어? 몰이라고 써있으면 이거 이거 몰이 아닌지 레스가 알수 있겠어? 스펜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뭐였냐 아까 소득 뭐로 나냐 어닝 이렇게 되면 맞출 수 있겠어? 이거 어닝도 네모차게 된 빨간색 아니 저런 단어를 살짝 바꿨을 때 저걸 네가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가지고 글을 전체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문장을 바꿀 수도 있는 판인데 딸랑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틀린 게 맞는지 잘 모를 정도라면 너가 지금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득이 줄단 말이야. 얘가 처음에 봐봐 100씩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게 100씩 지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100씩 수입이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50을 줘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되는 거야? 50밖에 안 나간단 말이야. 그 지출이 줄어든다고요. 돈 얼마 안 써요. 소비가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되잖아. 야, 니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것도 이해 못하는 애들 많을 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해 못하는 이유는 국어 논술이 안돼 있어서 그래. 너 국어 논술 우습게 하면 큰일 나, 너. 한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 봐봐라. 그런 문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소득에 줄어들 거 아니냐. That would mean firms producing less. 그러니까 얘가 의주고 얘가 여기서 지금 얘가 삼동도 있거든. mean이 삼동도 되고 삼투도 돼요. 얘가 지금 동명사예요. 동명사예요. 얘가 의동이고요. 얘가 의동이라니까. 그 회사가 생산을 적게 하고 이 직원들 일부를 해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다, 어이, 빨간색이 나와가지고. 얘도 다, 이거 뭘써 있으면 니네, 여기에, 여기 dismissing인데 슬래시하고 얘네 employing 쓰면 어떻게 할 건데 니네. 이름 알아볼 수 있냐고요. 문맥 어휘. 살짝 바꿨을 때 니가, 반대말로 바꿨어요. 네가 알아볼 수 있으려면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다 똑같지. 아니, 세상에 모의고사 문제를 이 글에 주제를 냈는데 틀린 애가 있을 테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제를 틀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영어로 선택지가 돼 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 여기서부터 삽입 가능합니다. 접속사들도 괜찮고요. 순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진 정리하면서 하시고요. 아까 그 사진을 니네 거에도 보내줘야겠구나. 그 저기 뭐 월봉구에도 했던 거 앞에 모의고사 거기도 사진 정리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29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